만약에 성경을 지교하지 아니하면 자성본정 수능은 본정을 가르치지 가르쳐서 거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그걸 가르쳐 보이지를 아니한다면 지교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생사가 오히려 풍류와 가깝거니 생사의 그 험난한 그 힘이 마치 세차게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고 있다면 생사가 아까 말한 저 위에 유전, 유전이 바로 풍류죠. 풍류와 같거니 어찌 앉자 어찌 자제한 신용이 있겠느냐. 아까는 자제한 신용이 갖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중생이 그것을 위배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근본본에 묻혀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고 탐착을 하고 잘못 착각을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제한 신용이 없게 된단 말이죠. 어찌 자제한 신용이 있으리요. 그러기 때문에 열애가 비록 사막을 베풀었으나 부처님께서 법문은 계정의 사막이죠. 계정의 사막을 말씀을 했지만은 베풀었으나 이치는 오직 하나의 지경이다 말이에요. 계정의 사막이라 했어도 수능은 본정이다 말이에요. 수능은 본정이 가장 핵심이다 말이죠. 계정의 사막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개 개는 정의 전도가 되고 정을 닦기 위한 정을 이루기 위한 앞잡이란 선봉장처럼 앞에 알레자 전도가 되고 앞에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개란 말이에요. 정을 닦기 위해서는 개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또 해는 뭐냐 해는 바로 정의 후궁이다. 정을 성취한 그 다음에 성공된 것이 바로 해다 말이에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말했죠. 그러니까 정이 중간에서 제일 위대하지. 가운데 토막이구만.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이 제일 좋죠. 개정해니까 정은 자성본정이고 가운데 토막이라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말한 거죠. 이건 정을 닦기 위한 먼저 선봉이고 전도고 앞잡이고 해는 정을 이루어지면 나타난 효과고 효과에 불과하다 말 해란 것은 그래서 다른 자체가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 계정의 사막이라 해도 따지고 보면 정 하나다 말이죠. 대학에서는 그런 말 했죠. 명명덕 친민 제 지어지선 해가지고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팔조목이 나오죠. 여덟 가지. 그런데 자천자 지어 서인이 이 천자로부터 이지어 서인이 서민에까지 이르시 대도직지에 대한 말한 것, 대학에. 여기는 수신에다 중점을 뒀잖아요. 몸을 닦는 것. 천자 임금으로 붙어서 써 서민,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이 다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중간 그 수신을 가장 중요시 한 거죠. 수신을 잘하면 뭐 수신하기 위해서 경물 치지가 나오죠. 이 경물 치지 그 다음에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심 여기가 1, 2, 3, 4, 5번째죠. 이게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6번 치고 병찬아 7, 8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니오? 어떻게 보면 정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수신으로 말을 했죠? 몸을 닦는 거 경물하고 경물이라고선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무력 같은 거에 다 경물이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삼라만상 현상계가 다 경물이 뭐 물이거든. 천하 만물 그런 무력도 물이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다 물이거든. 육진 경계도 다 물이고 그러면은 그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거, 바로잡는 것이 바로 경물이고, 본래의 그 양지양능 공격 영지하는 그것을 잘 이루는 거, 성의정심. 그런데 수신 가지고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개정의 가운데 정이 가장 중간,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죠. 순응함 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에 대해서 말한 거죠. 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식심정이고 두 번째는 근성정이다. 식심정은 여기 등엄경에 해당이 안 되죠. 근성정은 바로 자성본정 근성의 정이다. 육근 그 이근 같은 근성에 그러니까 열애장 요진여성 문성 같은 그러한 근성의 정이다.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식심정이라고 하면 의식 번외, 의식 그 재륙식 같은 그런 것을 차단해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라앉게 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닦는 그런 주로 이제 의식 분별을 가지고 닦는 것을 식심정이라고 하죠. 식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우선 잡념을 제거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게 하면이 그라 하는 잡념이죠. 잡념을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견성을 못한 차원에서 그렇게 닦는 그 정을 식심정이라고 건단 말이죠. 외도나 또는 모든 하늘과 외도와 모든 하늘과 소승 다한과 권교보살 칠교가 아니고 권교 아직은 태성 법상교에 수련을 하는 반야경 반야도 그저 법성 중에서는 저런 하음종 법화 중에서는 그것도 권교라고 칩니다. 조금 미안하지요. 반야 삼론까지도 권교로 쳐요. 일승 원교 외에는 다 권교로 치는 그렇게 보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죠. 그런 권교 그러니까 일승교하고 삼승교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삼승교가 있고 일승교가 있는데 일승교도 보살이 들어가지요. 여기도 보살이 들어가고 부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삼승교는 성문하고 연각하고 여기도 보살이 있죠. 이 삼승교는 바로 성문 연각 보살 아니에요. 여기 보살하고 여기 보살하고 달라요. 똑같은 보살인 것 같지만 그래서 청량국사 하음 소초 그 하음 소의 격행보살도 폭실인의 용문이라고 격행보살도 폭실인의 용문이라는 게 다 권교보살이요. 격행보살도 폭실인의 용문이라 차원이 달라요. 이 삼승교의 보살하고 일승교의 보살하고
청량국사가 말했지. 적행보살이 바로 권교보살을 가르친 거예요. 권보살, 권교보살.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몇 아성지를 두고 1아성지나 2아성지나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을 두고 수행을 쌓은 보살들도 권교 보살들도 7인을 용문에게 용문에 쪼이게 돼요. 잉어가 용되려면 용문 폭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용문 폭포.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하죠. 고시 합격하는 것을 등용문. 서울의 고시문에 고시 그 합격하는 학원에 보면 등용문이라고 나오죠. 용문에 오르는 거. 잉어가 용되는 거. 용새끼가 용되는 것도 있지만은 뱀이 용되기도 하고 잉어가 용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뱀이 용되고 중국에서는 잉어가 용된다는 그런 전설도 있죠. 한국 용은 뱀이 된다고. 그래서 아감이나 비누를 용문 폭포에서 통과를 해서 거기에 통과해야 용이 되지 거기서 낙제하면은 용목된 침술구진 이목이나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적행보살도 하음법문 일성법문에 와서는 아직까지 통과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치된다. 응시작용만 겨우 응시하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상득 성문도 최상 상득을 가진 성문 사리불 같은 목걸련 같은 그런 돈들도 두 시청의 가해로 다 보고 듣는 것이 아름다운 법회에 하음 법회에서 막혔단 말이에요. 입법계품에 보면은 500성문이 여롱양명이란 말이 나오죠. 청량국사 말인데 500성문 그 사리불 따위 500성문들도 부처님은 열의 법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귀머거리 같고 또는 양명이라 눈먼 봉사와 같단 말이에요. 열의 그 법신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롱양명이라 귀머거리 같고 설법을 듣지도 못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귀머거리 같고 눈먼 것 같다. 입법계품에 나오잖아요. 제일 첫 말이야. 그래서 달라요. 권교보살이 다 이 정에 거합니다. 이 정은 허유하여 커망해서 진이 아니어서 진실이 아니어서 고요한 직은 이루어지고 움직이면 무너져요. 고요할 때는 이 정이 식심정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출정과 입정이 있죠. 입정할 때는 된 것 같은데 출정할 때는 또 도레미 타버려요. 움직일 때는 없어져가지고 상주하는 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머물러 있는 부동의 대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 최상 열반 보리 열반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식심정을 닦는 소생이나 나한이나 또는 유도나 또는 여러 가지 천인들이나 권교보살들이 다 그렇다 말이야. 자경 초에 이 경의 처음에 곧 망심을 파하고 칠처정심장에서 일곱 번 그 망심을 파했다 말이야. 파했다는 것은 처부순 거죠. 망심이 바로 식심이기 때문에 식심 분별심을 가지고 안하니 마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등등의 일곱 번을 망심을 파했죠. 그 다음에 또 파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별언망견, 동분망견 그것도 다 망견이라고 표현했죠. 검지 이 정을 검지하사 이 식심정을 검지하도록 식심정을 닦지 말고 자성정을 닦으라고 이 말들이 다 저 정력소에 나옵니다.
정맥소 현시 마지막 그 6권쯤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정맥소 전체에 나옵니다. 이 말들은. 그걸 보고 이 산어망 준책이가 지금 이렇게 서문에다가 인용을 했죠. 이 정을 금지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하여금 버리고 닦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모른 것 같으면서 글러가지고 성경의 방해가 될까 두려워 합니다. 자성경을 닦는 데는 장애물이란 말이죠. 방해라는 것은 걸리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심정을 닦지 말도록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근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는 육근에 갖추어져 있고 우리 사람의 육근 속에 근성경이 거기에 본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멀리는 우주 만법, 삼라만상 만유를 만법을 다 포함하여 포함할 해자 해괄 총해야 한다. 마음을 불교에서는 가장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총해 만유. 만유를 총해한다고 하죠. 물질로 되었다.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다른 걸로 되었다는 것은 그건 틀린 소리죠. 총해 만유. 만유를 총괄한 그 자체를 명이 일심이라. 이 일심은 만유를 총괄했단 말이죠. 우주 만유를. 그래서 불어 심의종이요. 명가경에 부처님은 마음을 말하여 제일 종을 삼았단 말이죠. 불어 심의종. 무문으로 문이 없는 것, 무문으로 이 법문이라 문이 없는 걸로 대도무문처럼 법문을 삼은 거라고. 불어 심의종이 가장 주되는 말이죠. 그래서 만유를 총괄한 것, 만유를 모두 다 총해, 총해라는 것은 포함할 해자입니다. 가출 해자. 그것을 일심이라고 말하죠. 그 일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성정이라요. 모두 이 적조, 위변의 자체라. 적조, 등각은 조적을 하지만 부처님 차원에서는 적조라고 하죠. 열반이 바로 적조죠.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원을 범은 유지사하고 외도는 집이다니라. 육조단경에 모두 이 적조 무변의 자체다 말. 무변의 적조 적하고 조회한다 고요하게 비치는 적조가 내나 허명이죠. 정해가 바로 적조고 열반의 경지가 적조니까 적조가 끝이 없는 그 자체 그 본체가 바로 근성경이다 그 말이죠. 무상 대열반이 원명 상적조라. 육조스님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을 한 게 많아요. 육조스님. 그러면 육조스님 대단치 않은 것처럼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일자 무식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했다 것이 참으로 놀랍단 말이에요. 원명 상적조원을 범우는 유지사하고 그걸 죽었다고 죽은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지. 죽은 사람 보고 열반했다고 열반은 죽은 거라고 하고 외도는 집이 단 하나.
이건 육조 법문. 육조가 이 표현을 참 잘했죠. 위 없는 최상 무상어 대열반은 대열반이 해도 되고 대열반은 해도 되고 원명하여 둥글고 원만하고 밝아서 항상 적조하거나 범부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열반을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유도는 그게 단멸 없어지면은 열반이라고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목숨까지도 없어지면은 열반이라고 유도는 잘못 그 단멸로 여긴다 말이죠. 고집하여 단멸로 여기나니 모두 진속 정색여라 모두가 다 감정으로 어떤 망정 사량 분별 그 정식으로 개교한 바에 속함이라 속할 속자 62견의 근본이다. 소견을 62견으로 말하죠. 지금 말한 108번에 같이 62견은 오음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4416하고 4416에다가 이제 또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붙이고 또 거기다 이제 단견 상견까지 붙여가지고 62견은 법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여러 가지 분별심을 내는 것을 62견이라고 해요. 가령 내가 세금 속에 들어있다. 세금이 바로 나다. 또 나와 세금이 다르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오음에다 내설 하면은 4호 20이죠. 예? 오음에다 4구를 붙이면은 20이 되고 또 20을 과거 현재 미래 3세다 곱하면은 2, 3은 6, 60이고 근본 단견 상견까지 이렇게 해서 62견이요. 단견 상견. 단견이란 것은 단멸 소견이죠.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단견이고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상견이죠. 죽어지면 그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견이고 죽어진 후에 영혼이 항상 존재해서 천국에 가고 뭐 지옥에 간다고 보는 것은 그건 상견이고 우리 중생들이 유물론 아니면 유신론 어떤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것처럼 단견 아니면 상견 둘 중에 하나 떨어지고 있죠. 그게 62견의 근본인데 그런 것들이 62견의 잘못된 소견이다 말이죠. 능엄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능엄경은 경문에 그건 나오죠. 이것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주 깊은 설법이라 정극 광통달 여기에 무한의 의미가 있어요. 능엄경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조 함어공이라 정극 강통달하면은 그건 이제 바로 대적대광하는 대적광경이라고 부처님을 대적대광이라고 말하는 그 말과 같죠. 정극 청정함이 지극해서 그 광이 통한다. 이 정극은 바로 적과 같은 거고 광통달은 바로 조와 같잖아요. 말만 다르지. 그것이 모두가 적과 조거든. 중생들은 허공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사실은 함허공이라는 것은 조금 때묻은 말이지. 때묻은 말이지만은 모든 세계를 우주를 거창하게 보고 또 허공계를 거창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시방 허공이 너 마음 안에 나왔다고 능엄경에 그 말과 같이 적조 함허공이라고 함허공이란 말을 쓴 거지. 적과 조. 정의 극치가 이제 적이 되고 해의 극치가 조가 되죠.
지의 지가 더 가면은 정이고 관이 더 가면은 회고. 이게 바로 열반도 되고 보리도 되죠. 보리반야는 조라면은 열반은 적이죠. 그러나 열반 속에도 보리반야가 다 들어 있고 보리반야 속에도 열반이 다 들어 있어요. 만약에 그거 없이 일편만 있다면은 그건 될 수가 없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적조 우변의 그 본체 그것이 바로 근성정이다. 근성정이야말로 대단한 정이죠. 이 식신정은 사입이고 이것은 사입이라 사입이라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가짜요. 식신정은 사입이고 자성정이라야 제대로 좋은 정이다 말이죠. 이것은 진실상이죠. 진실, 진여, 진여 실상이 바로 이 자성정이 사이비가 아니라 그건 진실이지. 진실.